여러분, 안녕하세요. 산속의 백만송이에요. 이런 말을 쉽게 안 하거든요. 뭐가 최애다라고 하면 제가 기다리고 있는 다른 등산 배낭들이 저를 미워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를 최애라고 말안 하는데 얘는 감히 해야겠어요. 진짜 너무 최애인 가방입니다. 요 템페스트 프로라는 제품입니다. 일단 저의 첫인상은 안 예쁘다였어요. 근데 이 못생김마저도 다 커버되고 이제 보니까 너무 이뻐요. 그 정도로 정말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배낭인데요. 그 이유를 이제부터 들려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 최근에 등산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면서 그래서 한 재작년쯤 경량 배낭이 굉장히 약간 인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맞지 않는 배낭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 이유는 단 하나, 토르소 때문인데요. 토르소가 잘 알맞고 좀 튼튼해야지 무게 분산이 잘 돼서 어깨랑 허리에 부담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경량화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. 10m 정도 되면 괜찮습니다. 10m까지는 뭐 뭐를 넣어도 아무리 넣어도 그렇게 무겁지가 않아서 무게 분산이 딱히 중요하지가 않아요. 근데 20m 간당간당 한 30m부터 되면 무게 분산이 확실히 필요한데요. 경량 배낭들은 가방의 무게를 줄이는 거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토르소 등판들도 되게 경량화하는 경우가 많아요. 오스프리에서도 경량 배낭이 나오는데 진짜 제가 매장에서 딱 착용을 해봤는데 저는 불편하더라고요. 뭔가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느낌이 부족하고 이 무게에 힘이 실릴수록 내 뭔가 어깨에 부담이 되게 드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근데 이 배낭은 딱 등판은 분산을 잘해주는 토르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다른 앞에 부분에서 좀 경량화를 시켰어요. 일단 원단이 굉장히 얇은, 이렇게 얇은? 요런 원단이에요. 반대로 보면 나쁘게 생각하면 찢어질 수 있다는 점이 될 수도 있는데 바닥에 많이 닿는 부분, 바위에 이렇게 내려놓을 때요 밑에는 좀 두꺼워요. 그리고 이 위로 갈수록 여기는 좀 얇은 원단을 사용을 해서 무게를 이렇게 줄였고 또 하나 무게를 줄인 게이 뚜껑이 없어요.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은 카이트라고 정말 그냥 노멀한 대표적인 등산 배낭인데 이렇게 뚜껑이 달려있고 여기에서 물건을 넣고 한번 이렇게 조여주는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요. 이 뚜껑을 아예 없앴어요. 그래서 그냥 바로 지퍼로 열고 닫아서 장점은 일단 등산 배낭이 무거워지면 그만큼 내 몸도 또 피로해지고 힘들어지고 산행이 어려워지거든요. 그래서 필요한 물건을 챙기되 최대한 경량을 하는 게 등산에서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가방 자체가 가벼우니까 여기에 뭐를 넣어도 일단 베이스로 크게 무겁지 않아요. 근데 그러면 무조건 가벼운 제품을 찾자 해서 경량 배낭을 찾으면 토르소 분산이 안 되는데 얘는 또 토르소 분산은 튼튼하게 잘 되게 만들어 놨어요. 그래서 그럼 무조건 좋은가라고 하면 저는 이 뚜껑이 없는 게 생각보다 은근히 불편하더라고요. 왜 불편하냐 하면 일단 뭐 날씨가 좋을 때는 1차적으로 괜찮겠지만 날씨가 안 좋을 때 제가 얘를 눈 오는 날 사용을 해봤는데 일단 방수는 다잘 돼요. 방수는 잘 되는데 눈올때 이런 제품들은 여기 눈이 쌓여도 이 위에 쌓이니까 털고 열면 이 내용물에 눈이 들어간다거나 그런 일은 없거든요. 위에 눈이 쌓이잖아요. 그때 얘를 털고 열어도 그냥 이 안에 눈이 슉 들어가요. 그래서 내용물이 젖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눈이 많이 올 때는 안 쓰면 되긴 하지만 그리고 또 뚜껑이 없으니까 딱이 용량만큼만 담을 수가 있어요. 이런 뚜껑이 있는 제품들은 이 용량이 46리터라고 한다고 해도 이만큼을 더 담을 수가 있거든요. 원래 46리터에서 이만큼을 더 넣을 수가 있고 또 여기가 이렇게 조절이 가능해서 높이 쌓아 올려도 한요 정도 더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. 넣어도 넣어도 약간 끝이 없는 요술 주머니 같다고 하면 이건 경량화를 해서 뚜껁을 줄이니까 딱 이만큼만 담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뚜껑이 있는 제품들은 쭉 열고 안에를 훤히 볼수 있는데 얘는 좀잘볼수 있으라고 그래도 되게 신경을 쓰긴 했어요. 그냥 지퍼가 그냥 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열려서 이 안이 훤히 보일 수 있게 이렇게 잘 디자인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뚜껑이 있는 제품들보다는
속에 있는 제품을 펀히 찾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긴 하더라고요. 얘는 그래도 제가 쓰는 제품은 28리터로 막 그렇게 안에까지 안 보일 염려는 없는데 이 제품이 만약에 용량이 늘어난다? 라고 하면 안에 있는 것까지 찾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었어요. 또 하나는 경량화를 하기 위해서 이 레인 커버를 없앴어요. 이 레인 커버를 없애니까 이런 배낭들은 이 밑에 레인 커버들이 다 들어있거든요. 근데 저는 등린이다 하면 이거는 진짜 강력 추천해요. 이렇게 가벼우면서도 또 여기 이렇게 매면 토르호 같은 데는 진짜 잘 잡아주거든요. 어깨끈도 딱 널널하고 이 토르소도 정말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느낌이 확 들어서 무게 분산이 진짜 잘 돼서 안 그래도 배낭 무게도 가벼운데 무게 분산이 잘 되니까 너무너무 가볍게 착용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것만 가벼워져도 진짜 산행이 훨씬 쉬워지거든요. 포켓도 잠깐 보여드리자면 일단 포켓은 아무래도 많지는 않아요. 얘가 경량화를 위주로 나왔기 때문에 포켓도 정말 필요한 부분에만 들어가 있습니다. 일단 이 앞에 이 캥거루 포켓 이런 데다가는 얇은 옷도 넣고 뭐 바로바로 꺼낼 수 있는 거 잘 뭐 빠지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넣고 여기는 이렇게 잘 늘어나는 원단이라서 옷도 쑥쑥쑥 넣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또 요 앞에 포켓도 진짜 편한데요. 스트레치가 쫙 되는 요런 포켓이에요.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항상 이제 키켓을 넣고 다니는데 여기에 이제 행동식을 하나 넣어놨다가 행동식은 진짜 움직이면서 바로바로 에너지 충전을 해줘야 되니까 또 산행을 혼자 하거나 뭐 단둘이 하거나 이러면 괜찮은데 막 등산 모임이나 이런 데 가면은 나 때문에 멈출 수도 없고 그렇다고 행동식 보충을 안 하면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쭉 꺼내서 먹기에 되게 편하더라고요. 핸드폰도 작은 기종이라고 하면 들어갈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이 허리에 포켓이 있는데 되게 이 포켓이 크게 나왔어요. 그래서 저는 아이폰 13 프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13 프로가 안 들어가는 배낭들이 꽤 많거든요. 여기는 쏙 들어가서 너무 편하게 산행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또 장점이고 이게 맸을 때 디자인이 저는 좀 더 이쁜 것 같아요. 여기가 약간 이렇게 올라오는 게 뭔가 각이 산다고 할까? 이런 느낌이 되게 이뻐서 그냥 걸려있을 때 매장에서 딱 봤을 때 이미지보다 실제로 사용하고 매봤을 때가 훨씬 애착이 가고 되게 이쁜 그런 등산화고요. 아 그리고 이 상단에 이렇게 약간 끈이 달려있는데요. 이것도 되게 편한 게 등산하다 보면 여기에 뭔가 끈 같은 거 걸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많이 볼 수 있는데 산행하다가 이렇게 딱 끈 이렇게 지지해서 가면 훨씬 이렇게 가볍게 산행을 할 수 있고 좀 지지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것도 이제 잘 사용을 하고 있고 이 옆에 물통을 넣는 이런 구간도 있고 여기 등산 스틱 꽂을 수 있는 구간도 이렇게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이 위에도 이렇게 포켓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는 또 키켓 들어있네? 키켓 광고 아님. 그래서 위에는 여기는 뭘 많이 넣으면 이렇게 돼서 얼굴이 너무 못생겨지더라고요. 약간 막 이렇게 되는 느낌이라서 이 포켓에는 가벼운 것들만 저는 넣고 있고요. 여기는 이제 외부는 이 포켓이 전부고 이 안에도 열면 굉장히 심플해요. 메인 포켓이랑 이 상단에 이 포켓 딱 요 두 개가 다예요. 뭐 이 밑에 분리되거나 이렇게 되는 등산 배낭들도 있는데 아니면 밑에서 열리는 배낭들도 있는데 그런 거 그냥 전혀 없이 진짜 심플하게 딱 네가 필요한 것만 넣어줄게. 그 대신 가볍고 편하게 산행해. 단순히 무게를 와장창 줄인다 이게 아니라 아 너 필요한 건 다 넣어주고 쓸모없는 거에서 무게 뺄게 이런 약간 좀 공부 잘하는 친구 느낌이 딱 드는 그런 배낭입니다. 그래서 진짜 등린이 분들이 하나 산다라고 하면 저는 이 배낭 너무 추천해요. 일단 컬러가 조금 더 이쁘게 나오면 좀 좋긴 할 것 같은데 그것마저 다 커버가 되는 정말 요즘에 뭐 그냥 등산 배낭 고민하기 싫다 하면은 그냥 가볍게 쭈서서 가지고 가는 그런 배낭입니다. 그리고 오스프리 전 제품들이 이제 똑같은 제품인데 남성용, 여성용이 모델명이 다르게 나와요. 그래서 그 부분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다 여성용을 위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늘 안전산행하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,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안녕!